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레크레이션 강사 최은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하면 재미있는 게임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요, 바로 찰떡 궁합 게임인데요. 옆에 가족과 나와 궁합이 얼마나 잘 맞나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제가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가족과 옆 친구와 내가 얼마나 궁합이 잘 맞나? 몇 가지가 맞나? 이렇게 손으로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자, 찰떡궁합 게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옆 친구와 몇 개나 맞는지 손으로 세어보세요. 자,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콜라. 자, 많이 들린 것 같은데.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짜장면이랑 짬뽕은, 어느 때는 또 짜장면이 끌리고, 어느 때는 또 짬뽕이 끌리기도 하죠. 자, 다음 또 가볼게요. 피자, 햄버거.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또 다른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복숭아, 딸기. 하나, 둘, 셋! 자, 둘다 맛있는 과일이죠? 고르시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또 갑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자, 소고기를 선택하셨다면 입맛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이신가 보네요. 자, 또 한번 가볼게요. 매운 라면, 짜장라면, 하나, 둘, 셋! 자, 뭐니뭐니 해도 한국인은 매운 라면이죠. 매운 라면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자, 또 갑니다.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산을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여름에는 또 휴가로 바다로 많이 가죠. 자, 또 갑니다. 자,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국어, 수학, 하나, 둘, 셋! 오케이. 문과는 국어, 이과는 수학을 선택하셨겠죠? 자, 또 갑니다. 자, 사회, 과학, 하나, 둘, 셋! 자, 이것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결정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맥주, 소주, 하나, 둘, 셋! 어떤 분들한테 맥주, 소주, 하나, 둘, 셋 하니까 어떤 분들은 소맥! 이라고 외치시더라고요. 자, 다음에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또 맛있는 과일 두 개가 나왔어요. 사과, 배,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사과를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죠. 자, 또 갑니다. 하, 고양이, 강아지, 하나, 둘, 셋! 자, 맞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반려견을 굉장히 많이 키우시는데, 강아지도 많이 키우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은근히 예의가 많아요. 네, 또 가볼게요. 자, 봄, 가을, 하나, 둘, 셋! 자, 요즘은 가을 날씨인데 가을 날씨라서 그런지 하늘이 정말 맑더라고요. 자, 다음은 짐작하셨겠지만 또 가볼게요.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오케이. 앞으로의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또 갑니다. 나훈아, 남진, 하나, 둘, 셋! 이거는 막 비등비등 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미자, 패튀김, 하나, 둘, 셋! 네, 두분 가수님들이 부른 곡 중에 명곡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찰떡궁합 게임을 해봤는데, 어떻게 옆 가족과 옆 친구와 몇 개나 맞으셨나요? 한 이제 14개 정도 되는데, 15개 정도 되는데요. 10개 이상 맞으셨으면 옆 친구와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한 8개, 7개까지 맞으셔도 옆 사람하고 어느 정도 맞는 거고요. 그 이하로 맞으신 분들은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네? 사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셨어요? 사과요. 사과배. 여기. 우리 시청자들한테 네. 이번 추석 때 네. 선물로 뭘 많이 한다고 물어봤어요? 아, 추석 선물로요? 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사과를 많이 했는지 배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선물을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할게요. 자,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또 간단히 할 수 있는 게임 겸 퀴즈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명 넌센스 퀴즈라고 하죠. 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웃기게, 그리고 쉽게. 아재 개그라고. 그렇죠. 아재 개그라고 하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넌센스 퀴즈 첫 번째입니다. 자, 자가용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가용의 반대말은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정답은 커용입니다.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이죠. 이렇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뭘까요?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뜨겁대요. 과일이 뭐가 그렇게 뜨거울까요? 자, 정답은 천도복숭아입니다. 천도복숭아, 천도에서 만들어진 복숭아라 천도복숭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자, 경찰서의 반대말은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경찰서의 반대말은 경찰 앉은 거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웃기죠. 웃기네요.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가 있대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는 뭘까요? 사사개인가요? 자, 정답은 입수시 개입니다. 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면은 이에 뭐가 음식물이 끼기 때문에 입수시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입수시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좀 쉬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코는 뭘까요? 가장 큰 코요? 네. 뭘까요? 자, 정답은 멕시코입니다. 네. 크군요, 네, 이거는 좀 쉬웠죠. 자, 다시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부들이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싫어하는 연예인은? 어부들은 연예인을 좋아할 것 같은데, 가수들을. 누굴까요? 정답은 배철수입니다. 배를 철수해야 되잖아요. 회전기가 안 잡히니까 배가를 철수해야 그렇죠. 배철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쉬운데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경기가 있대요.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경기는? 정답은? 불경기입니다. 불경기. 네, 요즘 같은 시국을 그쵸. 조금 힘들어 하시죠. 자, 또 가볼게요. 자,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부산 뒷바다 아닌가요? 아,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정답은 부산 엄마다입니다. 부산 앞바다의 반대말은 부산 엄마다죠. 아빠의 반대말은? 그렇죠. 자,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고기의 반대말은? 물고기의 반대말? 네. 산고기. 불고기입니다. 물의 반대말이 불이죠. 불고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가볼게요. 병아리가 제일 잘 먹는 약은 뭘까요? 뭘까요? 정답은 삐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 네,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정답은 일본 사람입니다. 이를 봤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넌센스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야말로 쉽게 쉽게 생각하셔야지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TV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